좀 어때요? 그래 치즈 어때? 다들 1080 오랜만에 봐서 좋다더라고. 아 불편한 것도 좀 있지? 아니 딱히? 야 칼가 좋아. 이거 왜 그래? 아니 형 형 들어 너의 극단적이요. 그래도 이 약간 학과장이 이게 치즈집 그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려고 온 거 그래. 아니겠어요? 그래. 아 그러려고 왔겠냐? 별로야 덕후다 너희들도 될 수 있어.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환자분. 소음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델론 이거 말해도 돼요? 방송에서도 코 고르고 잤는데 뭐. 여보세요. 어 카오야 왜? 뭐야 뭐 하고 있어? 아니 그냥 노가리 까고 있었어요. 야 카오야 부럽다 야. 어? 카오 이 새끼 또 자기 혼자 또 치직 됐고. 난 그저 카오의 범부였던 것이다. 아니 근데 잠깐만 근데 이건 또 다른 의미로 족같네. 이거 비티카로 왔네. 야 꺼져 야 미시잖아. 델론님 진정하세요. 아니 말리지 마봐 말리지 마 나봐 씨. 야 델로야 잠깐만 일단 진정해. 얘기 들어봐. 일단 얘기 들어보고 다른 의미로 온 걸 수도 있잖아 학과장이. 아까 무슨 일로 오셨어요? 메모임 중에 그 된 사람 있는지 미팅 맞잖아 새끼야. 어련이 씨발 말 없으면은 딱 봐도 알지. 왈도쿠 지금 방송 제목 봐봐 이발. 너 뒤질래? 치즈찍 1차 연결 실패. 아 2차도 있지. 대사대 그거 굳이 읽으셔야겠어요? 아니야 그냥 두 분이 형 허락해줘. 뭘 아 리미트 해제 허락해줘. 치즈 좀 어때요? 그래 치즈 어때? 다들 1080 오랜만에 봐서 좋다더라고. 아 불편한 것도 좀 있지? 아니 딱히? 야 칼가 좋아. 이거 왜 그래? 아니 형 형 들어 너의 극단적이요. 아 모바일이 좀 문제가 있어요? 카오가 약간 선발되네? 그치 그치 어떻게 말투야? 미시 카오님 그 죄송한데 왜 여유로우신 거예요? 난 이미 방주에 탑승했으니. 아 박이랑은 약간 규격이 안 맞다고 대화도 안 끼겠다? 아니 대화를 안 끼다니요. 여기 대화하러 왔잖아요. 아니 근데 솔직히 나 토니는 될 줄 알았는데. 오! 오! 나 못 들은 거야 못 들은 거야. 아 그리고 델로도 될 줄 알았는데 게임 자주 하니까. 말도 안 된다고! 아니 난 별 생각 없이 왔는데 그쪽에서 이상한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. 아니 지금 네 의도가 뻔하잖아. 니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 학 잡는 게 너무 계열받아요. 아 못 만들겠다가? 그냥 나 영상 조져놔야지. 하우카오님 어디 정답을 지지하신다고요? 아 니가 심하긴 했나보다. 뭔가봐. 아 저 여유 넘치는 말투. 근데 여유 넘치는 걸로 화를 내. 나 니가 불행했으면 좋겠어.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? 학급적이 여태까지 엇가 존나 당하고 이번에 좀 결국 행복해졌는데 행복해진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개뭐라 그러고. 아니 제가 행복한 짓 하면 우리도 순수하게 축하해주고 싶거든? 근데 얘가 좋다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비틱질 하잖아. 아니 진짜 저 카오 진짜 저 여유가 진짜 계열받아요 진짜. 아니 왜요? 이 방송 가가지고 부탁친다? 여기 오려면 좀 힘들 텐데? 아야 우리 반응해주지 마. 반응하는 순간 그거 다 고지고대로 유튜브 가기야. 그래 반응하지 마. 근데 생각해보니까 열받네. 아니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하게 되잖아. 배차 어깨 손절 안 하고 버티냐고요? 사람이 저래도 착해요. 아니 착한 거 같진 않아. 애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착하지도 않아. 그래도 이 약간 학과장이 이게 치즈집 그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려고 온 거 네. 아니겠어요? 네. 아 그러려고 왔겠냐? 별로야 덕후다 너희들도 될 수 있어.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환자분! 독강 안녕. 너한테 들어오지 마 독강이 난데! 독강이 요즘 멘탈 약해 강주씨가 힘들다고! 독강아 나가 있어 너 죽어 그러다가! 웃긴 일 있었다? 어? 왜? 나 신청을 안 넣었어. 뭐야 이 새끼는! 이 새끼는 뭐야 이거! 아 여기에 그런 했는데? 통과한 사람 떨어진 사람 신청 안 한 사람 다 있네.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카오야? 아니 놀리는 게 아니야. 난 솔직히 진심을 다해서 나 응원해주고 있었는데 될 거라고. 씨발 의사소통을 못 배웠냐? 야 델로야 아유 너도 될 거야. 씨발 그 생각하면 뭐 한두 번이야 비틱질하는 거? 카오야 컨텐츠 온다 봐. 무례한 발언. 무례한 발언. 저 무례한 청년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? 카오 정말 무례한 청년이에요. 야 여기 있다 지금 하우카오 그냥 이 표정임. 아,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. 우와, 나 분명 화 안 냈는데 방금 얘 컴퓨터 부러질 때까지 면접 될 거야. 내가 떨어진 거면 화났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신청을 안 하니까 뭐 아무 생각도 안 해. 다행이다. 손깡이는 그냥 웃을 수 있네. 그러니까 그거잖아. 롤 배치 실버랑 플레 나온 애들 앞에서 나 배치 아직 안 봐서 언랭인데 나 뭐 나올지 몰라 이러고 있는 거지. 그렇지. 카우는 지금 야 너네는 롤 나보다 잘해갖고 골드 갈 줄 알았는데 실버네? 오. 이렇게 우리가 존나를 지인한다. 개모임 오늘부터 막고라 같은 거를 좀 도입하는 게 어떨까요? 뭔 개모임이야. 3.0 가자 바로. 3.0에 델론 어떡하죠? 델론 넣어야지. 델론은 샌드백이라 빨리 넣어야 돼. 너가 왜 들어간다고 생각하냐 카오야? 자기가 당연히 들어갈 줄 안다는 생각이 개심하네. 그냥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?
근데 델로 왈도쿠 난 그렇게 생각해. 약간 실험체 아닐까? 아 우리도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했어. 음지의 마지노선은 카오가 아니었을까? 그 생각을 했어요. 아 근데 생각보다 근데 카오 형 그렇게 음지 그거 높은 거 아니야? 아니 나 최근에 갔는데 주민이 가랑이 걸리고 코가 움직이고 있더라고. 새끼야 너 뭐 하고 사는 거야? 아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? 그래. 최근에 제가 카오 방송을 2주 정도 집중 분석했거든요. 옛날 카오의 조토피아에는 약간 나름의 미학이 있는 줄 알았어요. 최근 네. 카오 조토피아는 그냥 히히 찌꺼기 옷. 아씨. 근데 진짜 싫다. 왜 그러는 거야 카오야? 그걸 보고 분명 지르는 걸 보는 게 좋아. 어, 야 이 무서운 조스 어떻게 이거? 너 그럼 약간 롤에 나오는 진 같은 거네. 오물 범벅을 맞으면서 야 이러고 있는 게 네 눈에는 막 작품인 거네. 오직 나만이 예술을 할 수 있어. 카오야, 네가 그걸 다 끌어안고 익사를 하자. 축하한다 카오야. 뭘 축하해? 니들도 어차피 올 텐데. 아, 우리끼리 놀 거야. 여기 트위치끼리 근데... 놀 거야. 나가. 자, 뭔진 모르겠지만은 델로가 긁히고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다. 네, 나도 마무리처럼 들어왔을 때는 왜 이렇게 화내지 했는데 얘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뭔가 속에서 부글부글거려. 제일 최악의 상황은 만약에 델로 형이 혼자 안 됐다면. 아니, 델로는 애초에 오히려 의연할 것 같아. 그랬다. 거기서 이제 내가 말 걸면 안 돼, 나도. 에이 카오야, 델로가 저러는 것도 너의 드립을 받아주는 걸 거야. 그런가? 그럼 계속 해도 되겠다.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델로 형이 한 마리도 안 하고 있다는 거. 쟨 던파 중이잖아. 근데 저게 롤이 아니라서 다행이다. 아 롤이었으면 칼 들고 달렸어. 근데 이거야. 이게 델로 모습이지. 아니 이거 뭔데 이거. 동아 델로가 뒤틀렸잖아 저 정도면. 처음만 들었을 때 델로 못했어. 아 그럼 바로 돌아오는. 아 바로 돌아오는 거야? 아무튼 카오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도 한번 내일 그 다음 주에 있을 2차 기대해보자. 에이 되겠지. 그만해. 아니 비팅이 아니라 진짜. 네. 알았어. 아니 알았다고. 아니 진짜 걱정만 기대해봐 이렇게. 기대해봐? 너 이 새끼 손 내려봐 이 새끼야. 너 입 가린 거 손 내려봐 이 새끼야. 조코님. 예. 델로는 밥 먹으러 왔으니까 게임이나 줘. 뭐할까? 뭘 게임이야. 니트 콤보이나 줘. 니트 할래? 썰이요. 살짝 땡기는데? 리썰이 좋은 게 720p도 무난해요. 야 잠깐 우리 일곱 발골인데. 와 나 방금 그 드립 듣고 나서 나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어. 아니 그 안 읽어도 되는 거야 왜 읽어? 근데 너 뭔데? 카오님. 네.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세요? 네 지금 당신 이렇게 하고 쫓아갈 거예요. 제가 지금 당신 이렇게 하고 쫓아가기 전에 그만하세요. 화가 어? 많이 나셨어요. 당신 은수저 찍어버리기 전에 가만히 계세요. 부탁하던 새끼야. 적당히 해. 어?